격상 중이어가지고 몸을 잘 챙기는 그런 단계에 있죠 지금. 네. 다시 지금 몸을 끌어올리고 정상 훈련에는 합류한 상태예요. 주중 경기 계속 FA컵도 껴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또 닥터쌤들이 또 치료도 잘해주셔가지고 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일 먹고 있고요. 일단 저는 건강관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항상 꼭 챙겨 먹고 있어요. 마그네슘 같은 거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몸에 더 좋다고 느껴서 네,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요즘 뭐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. 그래서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뭐 피로감도 덜하고 저한테는 잘 맞는 제품이어서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피로함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. 확실히 아침 일어날 때 되게 개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아침에 보는 소변 색깔이 달라졌다. 건강한 소변 색깔로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항상 경련이나 이런 게 나는데 마그네슘 잘 챙겨 먹고 멀티비타민 챙겨 먹고 하니까 뭐 경련 같은 거는 따로 보면 오지 않더라고요. 팬분들도 이제는 입장이 가능해지셨잖아요. 그래서 선수들도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탄력 받아서 시즌 마지막에 꼭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